023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한국종합기술, 은는 1963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설립, 1994년 한진중공업 계열 회사로 편입, 2017년 종업원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한국종합기술홀딩스가 52%의 지분을 인수 상하수도, 환경, 항만, 철도 등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평가, 감리 등 수행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임 매출 대부분은 국내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이며 해외 사업과 관급 토목공사 수주로 관련 매출도 일부 발생함. 기업 개요 대시 한진중공업 계열의 토목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로 다양한 관급공사의 설계 및 감리와 같은 기술 용역 수행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토목공사와 관련한 감리 용역은 발주처가 100% 관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 이므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영향을 받음 대시 국내 토목 엔지니어링 시장은 도하 엔지니어링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가 점유율 2위를 보이고 있음 재무 대시 수자원, 환경 부문의 설계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플랜트, 국토계획 등의 설계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감리 및 시공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화로 설계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감리 및 시공 수주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한국종합기술의 시가총액은 7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종합기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92입니다. 한국종합기술의 상장 주식수는 1095만 주입니다. 한국종합기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종합기술의 퍼은 7.5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6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9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8배, 13,9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억 원, 46억 원, 7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억 원, 65억 원, 110억 원입니다. 한국종합기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8번지 52%이고 유보율은 2179.7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7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950원보다 1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67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의 종가는 6,780원이며 주가가 한국종합기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의 종가는 6,780원이며 주가가 한국종합기술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한국종합기술은 는 거래량 123,20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39,00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1,12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194주, NH투자증권에서 14,482주, 한국증권에서 9,84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96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20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016주, 삼성에서 13,41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296주,
한국증권에서 12,53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7,92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00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종합기술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